웹캠으로 찍고 있는데 화상 세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색다르네요. 화상 업무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줌 수업 하시는 학생분들 있으시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에이수스 비보북 13 슬레이트 OLED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.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, 스펙,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사고문 이렇게 명하는가? 사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뭐 레전드 지레전드 죄송해요.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얘기라서요. 짜잔. 유튜브 보다가 영업당해가지고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직구를 하면은 거의 막 2월달에 온다 그러고 2월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. 당근마켓도 싹 다 품절. 매물이 없는 거예요. 센텀에 있는 올리브영에 재고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가가지고 구해온 호수물 이뮨 비타민입니다. 14개에 할인해서 55,000원인데 직구로 사면은 거의 31분에 한 7,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액상이랑 비타민 알약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고 액상 먼저 마시고 알약 먹으면 된다더라고요. 가격대가 좀 세가지고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. 까까 끄끄 까까. Up all night, no time to keep.
마음을 좀 나누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. 그 엄마. 생생하게 리얼하게 꾸는 게 표출되는 하나의 통로예요. 그래서 우리가 통해서 나의 어떤 깊은 무의식 내지는 해결되지 않죠. 해석하는 건 좀 성급하고요. 그래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바글바글 득실득실 꼬이고 그게 허용이 잘 안 되잖아요. 좀 뭔가 코칭해 주시는 코칭을 힘들어하는 거는 뭐냐 이 여기저기 뭐 너무 어떻게 이런 방송국 안에 갇혀서 살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좋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체크해야 될 시간인데 영상 찍는다고 조금 늦었어요. 얼른 준비해가지고 수름이랑 산책 다녀올게요. 이수름 가자. 수미 가자. 수름 이수름 수름 일로와. 내쉬는 숨에 깍지 낀 손 가슴 앞으로 가져왔다가 님, 들이마시는 숨에 맨무릎 펴주시고 내쉬는 숨에 발 모양 바꾼 후 오른무릎 굽혀 종전과 반대쪽의 매트 방향 향해 전상 2번 자세 시선 오른손 끝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쪽 뺨을 바닥에 두고 잠시 휴식합니다. 두 손 어깨 부분 바닥을 짚습니다. 팔꿈치 굽혀주시고요. 양손 끝 바깥쪽 귀와 어깨 멀어지도록 만들어보세요. 시선 자연스럽게 둡니다. 앞쪽 바닥을 의식해도 좀도 좋고요. 숨 마시고 상체를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.
양 발끝 세워 바닥에 대주시고요. 숨 마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능한 만큼 두 다리 곧게 펴봅니다. 몸을 활짝 연다는 느낌. 양 발끝 멀리 해주세요. 허벅지 쭉 올려 시선 위쪽 사선 방향 또는 천장을 향합니다. 체중을 뒤쪽으로 살짝 이동해주세요. 먼저 양 발끝 멀리 보내주시고요. 두 다리 곧게 펴봅니다. 골드바 무카 하나 그룹 해주세요. 양팔 벌린 두 다리 사이로 뻗어냈다가 이어서 두 손 양발 바깥쪽 날을 잡습니다. 오뚜기처럼 움직이며 척추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봅니다. 행복한 아기 자세 아난다 발라아사나. 이제 가운데 와서 멈춰주시고 그러니까 오늘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수고 많으셨어요. 내일 또 다시 매트 위에서 뵙겠습니다. 네가 이걸 왜 해? 너 가서 공부나 해! 내 것까지 두 잔다. 시골이랑 호텔이랑 동선이 안 좋았습니다. 나 이름 미국에서 만났어요. 자, 다음은 13번 문제. The words. 어디 아프냐? 가방은 바지 셔우드 호흡백 미니 사이즈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길래 얇은 자켓을 입어봤어요.
마트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. 인동 새우, 대파, 칫솔거리 하나 샀고요. 팬티라이너, 초미세모 칫솔, 생크림 200ml, 다시다, 땡초, 팬케이크 믹스, 깐 마늘, 페투치네도, 자주 파자마, 그리고 쌍투가자 사왔어요.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마트 갔는데 있길래 바로 사왔죠. 저희 집 냉장고가 지금 극극극 비성수기입니다. 요새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고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요. 파스타 면사러 갔는데 10만원이나 쓰고 왔어요. 아 진짜 어이가 없다. 제가 저번주에 로또를 샀거든요. 저번주 아니구나. 저번주. 이게 두 개만 맞을 수가 있나? 어이가 없네.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.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지침이라서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검사를 정말 많이 했다고 자부하거든요. 좀 안심되는 것도 사실이긴 했어요. 저는 코로나 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울어요. 진짜 좀 맛있지. 좀 맛있네. 자주 매장에서 29,900원 할인하고 있더라고요. 할인하니까 사야죠. 마침 스몰 사이즈는 딱 하나 남은 거예요. 스몰로 사왔어요. 한번 입어보고 빨라고요.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. 속감은 면보다는 좀 못하네. 부들부들하긴 한데 나 그냥 옷 입고 입었구나. 상의가 좀 기네. 옷소는 긴 속에 먹으면 안 돼가지고 쌍투가자 한 입 더 먹을게요. 아우 새거. 아이고. 쭉쭉이 더 내려가봐, 더. 상태 숙이기도. 어, 그치. 상태 조금 앞으로. 하고 집에 왔어요. 저녁에 톰밥 파스타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 라탄 바구니가 드디어 팔렸습니다. 소짜, 대짜 두 개 다 사신다고 해가지고 밥하기가 좀 애매해서 상투가자 조금 먹고 거래하고 저녁 만들어서 먹을까 싶어요.
마고 아프지도 마. 이제 커피 마실 겸 문서 작업 좀 하러 갈 거라서 예쁘게 마우스도 바꿔봤고요. 마시멜로 마우스에 핑거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손에 걸고 다닐 수 있어요. 요게 보기 싫다 하시면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숨길 수도 있어요. 개명 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이 소설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른 분들의 기운을 좀 받아서 타이핑을 좀 하고 오려고요. 어묵 안에 떡 들어가가지고 쫄깃쫄깃해요. 아야, 엄마를 울렸으나.